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제 다녀온 농업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을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었는데요. 이쯤 됐을 거예요. 비료차랑 그리고 화훼농가랑 관련된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비료차는 비료를 차로 만들어서 이제 옆면시비 같은 거를 했을 때 아니면 위에다 뿌려줬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당도의 당도가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효과에 대한 거였고, 그래서 비료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알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직접 해봐야지 더 이제 깊이가 생기겠지만. 그리고 화훼농가에 대한 내용은 정말 재밌었어요. 사실 작년에 들었을 때그 화훼농가에서 오셨던 분이 했던 그 강의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이제 영감을 줬는데요. 어떤 트렌드를 보고 트렌드를 확실하게 보고 자기가 그거에 투자를 할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큰 호주매화 같은 거를 지금 뭐 테스트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던 그 식물군이 이미 그몇년 전부터 그분에 의해서 이제 다 플랜에 의해서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통의 완전히 첫 번째 단계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강의 끝나고 제가 가서 명함까지 받아왔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이번에는 공기정화에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왜 들었냐면, 공기정화랑 식물이랑 이제 연관이 되긴 하지만, 약간 마케팅이 많이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물이 공기정화를 어느 정도 할까?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염 틸란드시아를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문의를 받았었냐면, 이게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집에 몇 개를 걸어둬야지 미세먼지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손님이.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겠다고. 근데 이제 몇 평수에 수염 틸란드시아가 몇 개가 있어야 미세먼지가 없어지나요라는 것에 대답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식물은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드렸지, 이렇게 그게 정말 효과가 정말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선인장 같은 경우에도 뭐 TV 앞에 두면 전자파가 차단이 된다. 그래서 TV 앞에 선인장을 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게 듣게 됐고요. 일단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텃밭 가꾸기, 그래서 뭐 대략적인 키우는 방법 같은 거 이런 책자도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텃밭 플래너. 라고 해서 이렇게 월마다 적어놓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라는 거 기록이죠, 기록. 뭐몇 월, 이게 사실 적어놓으면 좋은 게저 같은 경우에도 온도랑 그때그때마다 좀뭐 잎이 심하게 떨어진다 특징이 있으면 조금 적어놓긴 하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해가 됐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게 봤고,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도시농업관리사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마스터 가드너 양성 교육이 있더라고요. 마스터 가드너 양성 교육. 사기 마스터 가드너 양성 교육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는 제가 인천 쪽에도 있나?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씩 다르긴 한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필기 광이긴 한데 녹음을 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튼 공기정화랑 미세먼지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는 고체고 공기정화는 기체잖아요. 근데 식물은 이제 공기정화, 그러니까 기체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특히 이제 식물은 잎에서도 공기 정화를 하고 50% 이상 하고, 그리고 흙에서도 공기 정화를 하는데요. 그 흙에 있는 미생물이 오염 물질을 비료 삼아 먹어서 그거를 이제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경보다 흙이 훨씬 낫다, 공기 정화 효과는. 그리고 실제 그런 거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고 식물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이오 월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군도 나와 있다. 그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초록잎보다는 무늬종이 더 공기 정화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원래 뿌리는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 식물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제 점점 발달이 된 건데, 그래서 공기 정화가 가장 잘 되는 것은 고사리래요. 그러니까는 기공이 많고, 익기 다음이 고사리였잖아요. 그래서 고사리, 넉줄 고사리, 후마타 고사리. 이게, 공기 정화에는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후마타 고사리, 그리고 부처손, 이런 게, 이런 이제 좋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식물이 농장에서 왔잖아요. 그래 농장에서 왔는데 이제 갖고 와서 집에 갖고 와서 그 식물이 빛이랑 이런 거에 적응하는 시간이 6주라고 합니다. 6주. 그 6주 동안 그 엽록소의 배열도 바뀌고 잎이 완전히 거기에 적응하려고 그 실내에서 적응하려고 많이 이제 변화가 속에 변화가 생긴대요. 그래서 6주 동안은 서서히 이제 그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6주까지 걸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주라면 거의 두 달이잖아요. 한달 반에서 두 달? 그래서 그때까지는 식물을 이제 서서히 적응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을 줄때 나눠서 주어야 된다.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물을 처음에 한번 흠뻑 준 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더 흠뻑 줘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물은 그 화분을 적시는 물이고 두 번째 주는 물이 식물이 잡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좀 달라요. 좀 집에서 줄 때는 흠뻑 줄수 없으니 두 번을 나눠서 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설명이죠. 이것도 재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물을 줄때 한쪽에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말고 이렇게 원형이 있으면 세번 나눠줘라 지점을. 그리고 한번 주고 좀 있다가 다시 한번또 나눠줘라. 그래서 두 번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더 많고요. 그리고 막 벼농사 이런 그런 채소 같은 거 그런 것도 더 많고 그리고 도시농업관리사를 제가 작년부터 딸까 말까를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쪽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좋은 게 왜냐면 그 공동체가 생겨요. 제가 부천에서도 알아봤을 때도 뭐 밴드도 있고 단톡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신청했다가 못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것 때문에 단톡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굉장히 그 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시고 텃밭도 같이 만들고 해서 어떤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취미 이렇게 공유하는 그 그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 하면 도시농업관리사를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도시농업관리사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사, 그러니까 관련 기능사, 유기농업 기능사라든지 원예 기능사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몇 시간 이상 이수 이렇게 하면은 도시농업관리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시고 보통은 3월에 이제 하다 보니까 한참 이제 공지 올라올 거예요. 뭐 2월 내로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